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입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말씀은 욥기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돌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멘.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욥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 하면은 어떤 인물로 생각 기억되시고 또 어떤 인물로 여겨집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욥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욥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인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이미지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면서 욥기를 이제 저희가 읽는데 저희가 이제 새번역으로 또 성경을 바꿔서 읽으니 좀더그 내용이 아주 실감나게 다 읽혀지실 텐데 여러분 성경 통독 읽으시면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이 굉장히 잘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실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던가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의 원망과 불평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 6장 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장 11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7장도 15절 16절 보면은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설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10장 1, 2절에부터 보면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인데, 엘리바스가 그런 욥의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발언을 두고 13절에 보면은 어째요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라고 그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을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뭐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거기서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친구라고 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너 잘못을 회개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회개할게. 정말 내가 큰 죄를 졌거나 했다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욥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욥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그리고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세 번역으로는 욥기를 이렇게 전체를 다 읽기는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너무 리얼하게 욥이 정말 불평, 원망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고 모든 걸 참고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욥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욥기가 전하는 주제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으라 라는 것이 과연 욥기가 전하는 주제의 전부일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그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어떤 길을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지, 그 인물을 높이는,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도 욥이 인내하고 견뎌낸 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니, 저기, 그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이 견디고 인내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원망하면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길에 가다가 넘어진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보이면은 그때 엄마를 원망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 잘못이지만은 왠지 모르는 서러움과 아픔을 엄마에게 쏟아냅니다. 원망하는 기도는 단순한 원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이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또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외로운 순간을 보내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과 아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요하시는 마음이 크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욥을 결국은 만나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마치 위험 가운데 노출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주님처럼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이었지만 그 욥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보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욥을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실패의 자리, 또 원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고, 그들은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일생도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의 어려움을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 다시 한번 고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거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만나시고 들으시고 또는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욥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 불만하는 그리고 원망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공의로 여기시고 가엽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땡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